네. 오늘 10점 할 얘기까지 했지? 일단 이 다섯 개까지 했어요. 동시에 3복칙 했지? 네? 안 했지? 무슨 복칙이야? 동시에 3복칙. 이 복칙까지 하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34쪽 해주시면 자, 34쪽 여러분에 대한 서복입니다. 2배는 어떻게 될까? 가만히 있을까? 2배도 1배를 향해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1배를 향해서 운동하게 되는데 이때 얘는 1배가 2배를 당기는 힘에 의해서 운동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때 자, 1배가 2배를 당기는 힘은 2배가 1배를 당기는 힘과 크기가 방향이 반대입니다. 라고 해서 이 식을 우리는 작용 반작용 법칙에 관한 식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작용 반작용 법칙에 관한 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1배의 질량이 m1이고 2배의 질량이 m2라는 질량을 갖고 있을 때, 자, 이 두 배는 자, 가속 운동을 하게 힘을 받아서 이때 A 1배가 받는 이 가속도를 A1, 2배가 받는 가속도를 A2라고 이야기하죠. 한편 충돌하는 순간에 두 배는 중간에 어디서가 충돌하게 되는데 충돌하는 순간에 각 속력을 V1이 그리고 V2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때까지 얘들이 각각 이동한 거리를 X1, X2다라고 이야기할 때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자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다음과 같은 식을 써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F1, F2의 크기는 방향을 생각하지 말고 F2, F1과 크기가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M1, F2는 1배가 2배를 당기는 힘이고 M2, F1은 2배가 1배를 당기는 힘이지.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M1, A1은 M2, A2라고 하는 식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타내줄 수 있게 이때 M2분의 M1이라는 값을 자, 이 식을 정리해주면 뭐가 되지? 1분의 2라고 하자. 1분의 2라고 하면 얘는 A2분의 A1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상태 작용 반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렇게 써줄 수 있어. 자, 이 그리고 얘는 자 충돌할 때까지 무슨 운동을 하지?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 그 순간의 속력을 자 V1이라고 하면 얘는 A 곱하기 A1 곱하기 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 V2는 A2 곱하기 T. 자 충돌 때까지 시간이 서로 같기 때문에 자 가속도의 B는 곧 속도의 B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V2분의 V1이라고 쓸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자 충돌 직전까지 얘들이 등가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X라는 값은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지. 등가속도 직전 운동합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 X2분의 X1이라고 하지요. 어? X가 X의 이동 거리죠. 정인이 왜 그래? 이성이 미린 동영상을 다 봤어? 맞지? 아직 안 봤어? 어려울 텐데. 병원에 며칠 있었던가요? 은빈이하고. 은빈이. 네. 그다음에 승빈이하고 고준이는 안 오길래. 아예. 병원에 며칠 있었어? 일주일? 뭐. 엄청 심했구나. 이제 웬만해 갖고 병원 입원 안 할 건데. 근데 뭐 사천밖에 왔는데 아 병원에 갔다 걸리겠어. 사천? 어떤 할아버지가 무단 외출을 한 거야. 집에 있으니까 너무 아프다고 무단 외출을 해갖고 갑자기 나한테 들어왔어 병원에. 그래서 주사 막 한참 있다 와야 했는데 그냥 와버렸어. 그래서 이런 식을 나중에 줄 수 있다. 이게 네, 등자 작용 반작용 법칙에 관한 식이라고 합니다. 이 식을 직접 활용해서 풀면 엄청나게 필요한 문제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보자. 옛날에 수학 강의 시대가 있던 시절에 자 문제로 나왔던 아이들. 오케이 문제로 나왔던 아이인데. 경기도에서 한번 나오고 전북단에서 한번 또 나오고 두 번이나 나왔던 거지. 한번 볼까요? 근데 숫자가 뭐예요, 저기? 어? 숫자. 100. 네. 200. 시계. F1, 2. 아, 1에서 2. F2, 1. 아, 설명을 해줘야 돼? 아니야, 알아요. 왜 지각해, 바보야. 아, 자, 바보 아니에요. 성적 올랐단 말이에요. 마대는 어디 갔어요? 너무 나쁜데. 아, 진짜? 일주일 동안 보다. 자, 얘는 2배가 1배를 당기는 됐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뭐 볼게요. 예제를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체중이 45kg인 정윤이가 서 있습니다.
손을 내밀었는데 얘는 건너편에 새로운 친구야. 원래 자기소개 해야 되지 그치? 네 빨리 나와. 아, 뭐하는 거야? 나와 봐. 와 아, 요즘 애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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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려고 있어. 시빈이 죽으려고 시빈 때문에 나와서 춤 추는 거야. 나와서 춤 보내고 아 요즘 애들 손식 없네. 과학부 1학년 선배가 좀 늦게 들어와서 다른 친구들한테 어? 아들이 여기 신입생 친구가 있다 나와서 춤추 노래하거나 춤추고 했더니 나와서 춤추고 들어왔어. 그 다음번에 한 일주일 지내다가 어? 점심시간에 지각을 했네? 어? 여기 속중에 지각하면 나와서 춤추는 거야? 그러니까 또 춤추고 들어갔어. 저 일주일째 자기소개만 7번 했어요. 왜? 전화가 와가지고. 어? 전화가 와가지고. 아. 자, 여기에 체중이 인사하는 거예요? 체중이 60kg인 문민이다 써있지. 아 진짜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 아닌데 예를 들어 민성이로 해요. 민성이는 아파 지금 체력이 떨어져서 아유 미안하다. 너 많이 아프죠? 살 빠졌잖아. 살이 푹 빠졌잖아. 몰라 그러니 아니라니까요. 왜 갑자기 밝구네. 아니에요. 더 그런 것 같잖아. 아니라니까. 자 중심에서 중심까지 보니까 30cm 있어. 자 이때 찬욱이가 아 찬욱이 되네. 자 정윤이가 문민이를 밀었어. 아이씨 팔을 쭉 뻗어서 밀었어. 그랬더니 은빈이도 뒤로 밀려나게 했지. 네. 자, 아니 너무 어려워요. 둘이 밀려나게 됐지. 자 이때 두 사람의 손이 떨어지는 순간에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65cm였다. 이게 문제 상황이야. 자 이때 첫 번째 질문을 손이 떨어지는 순간에 두 사람의 속도 비는 자, 손이 떨어지는 순간에 자, 두 사람의 속도 비를 자, 자, 두 번째 그 순간에 손이 떨어지는 순간에 되겠지. 두 물체의 운동에너지의 비를 구해보자. 운동에너지는 자 이렇게 해서 EK라는 것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쓰고 있어. 자 그래서 자 운동에너지의 비를 구해야 세 번째 두 사람이 각각 이동한 거리를 구하도록 하자. 거리는 각각 얼마인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풀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해결해보도록 두 사람이 손이 떨어지는 순간에 속도 비는 초식 그대로 써주면 돼. 오케이. 자, 얘는 이렇게 얘기했지. M1분의 M2는 언제나 같은 시간 자, 후에 속도 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줄 수 있대. V2분의 V1이야.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지? 앞에 있는 정윤이를 1, 뒤에 있는 은빈이를 2라고 얘기하면 자, 얘는 얼마가 돼? 4분의 3이 되겠지? 네. 아, 이 앞분이 느려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3분의 4지. 자, 이렇게 써야 되겠지. 맞아요? 자, 그래서 자, 누구의 속도가 더 빨라? 정윤의 속도가 더 빠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3분의 3의 만큼 빠르다. 두 번째 운동에너지 P를 계산해 보도록 하자. EK
K2분의 2K1을 한번 구해볼까? 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2분의 1 M2V2 제곱분의 2분의 1 M1V1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M2분의 M1 곱하기 V2분의 V1의 제곱이 됐네. 어? V2분의 V1이라는 건 M1분의 M2지. 하나씩 지워줘서 얘는 뭐가 되어버립니까? M5분의 M2가 되어버렸네. 그래서 이때 에너지 B도 역시 얼마? 3분의 4대 3이 되겠지. 맞아요? 4대 3이라는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두 사람이 각각 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자, X1과 X2의 합이 얼마가 되지? 30cm당 65cm가 되니까 35cm만큼 자, 이동을 한 거지, 각각. 그치? 자, 이때 X2분의 X1이라는 녀석은 M1분의 M2잖아. 즉, 3분의 4가 되어버리지. 그럼 전체를 몇 등분해? 7등분해서 4배만큼 되고 3배만큼 되니까 X1이라는 값은 얼마? 20cm. X2라는 값은 15cm만큼 갖다 놓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게 바로 뭐? 작용 반작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용 반작용은요, 제가 정지든 아니면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 가속도 운동을 하든 언제나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접촉하는 두 물체가 있다면 또는 멀리 떨어져 있어 두 물체가 서로 힘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한다면 항상 작용 반작용 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요. 자, 작용 반작용은 바로 힘이거나 성질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오케이? 힘이 누군가가 가해서 누군가가 힘을 받겠지. 그래서 가해주는 사람 또는 물체가 있고 힘을 받는 사람 또는 물체가 있을 때 언제나 성립하는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자. 힘의 분석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기 완자 이제 누가 해주세요? 완자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네, 내가 완자 해줘요? 아니 오늘 누가 해줘요? 오늘이요? 오늘은 아마 원스님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왜요? 어때? 선생님 들어오시나? 아, 선생님 들어오실 것 같아. 어? 뭐라고? 선생님. 선생님. 아. 왜? 아, 살 것 같아. 완전 목소리가 완전 자장가 같아요. 선생님보다 더? 목소리는 자장가 같진 않은데. 아니야, 목소리가 완전 자장가 같아. 자, 저 줄라고 하네. 아싸, 또 잘 수 있겠지. 아니, 자면 혼나요. 자, 자면 혼난다고?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두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완전 숙제 줄까? 네? 완전 숙제 주면 풀어줄까, 쌤이? 아까 완전 숙제 숙제 없어? 숙제 없어? 숙제 없어? 숙제 없어? 숙제 없어? 그러면은 뉴턴의 운동법칙까지 완전 숙제 다 해봐. 네? 네? 어? 안 돼요. 저 하이탄 문제가 너무 꾸려. 그러면은 에너지 부족까지 근데 여기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집중, 코어팅을 집중할 수 있으면 되겠네. 이거 뭐야? 이거 내 거라고. 이거 뭐대요? 몰라요. 왜 몰라? 저 개념도 제대로 모르는데요. 미안한데 개념이나 난 이름도 모르겠어. 자, 그러면 이제 성형관계를 이야기해보세요. 자, 등혈 성형과 자궁관계의 관계를 집도 빨리 나가고 시대를 확 줄게. 아, 진짜 싫어요. 나갈 거야. 그리고 프린트만 하고 프린트. 아, 진짜 싫어요. 자, 등의 평형과 자궁 관절의 관계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분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 자궁 관절과 등의 평형 관계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손가락이야. 손가락으로 용수철을 이렇게 잡고 있어. 용수철. 자, 그리고 용철 아래쪽에는 추가 매달려 있어. 제 추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괜찮아. 자, 추가 매달려 있어.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나타나는 이 힘이 F1이라고 불리는 힘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나타난 힘은 F2라는 힘인데, 좀 이렇게 힘 설명을 따로따로 해줄게. 자, 그리고 이쪽에 힘이 F3. 자, 그리고 이쪽에 힘이 F4. 그리고 이 힘이 F5라고. 이 각각의 힘의 이름을 정리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F1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힘. 자, 그 다음에 F2는 제구와? 자, F2는 용수철이 손을 당기는 힘이야. 용수철 손을 당겨요? 용수철이 손을 당기는 힘이야. F3는 용수철이 추를 당기는 힘. 그렇지. 용수철이 추를 당기는 힘. 자, F5는 추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 그래요. 추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 네, 추워요. 자, 진짜 추워요. 난 매우 추워. 그 다음에 F5는 지구가 추를 당기는 힘. 자, 추의 무게. 왜 없어요, 중력은? 자, 얘는 이게 중력이 싶어 보네. 지구가 추를 당기는 힘. 그래서 이렇게 힘 이름을 잡았다. 만약에 문제에서 작용 반작용 힘에 평형 관계를 구분하는 문제를 묻고 있다면 어떻게 대답했는데? 네? 다시. 만약에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 관계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맨 먼저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렇게 나타난 힘들을 한 글로 더 옮겨 적어봐.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자, 두 힘의 평형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두 힘이 평형을 이루는 관계는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됩니다. 자, 평형이라는 것은 힘의 평형은 뭐야? 한 물체의 두 힘이 작용하여 등의 크기하고 방향이 반대이고 같은 작용선상이 존재할 때 등이 평형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지. 여기서의 주 목적은 자, 어떤 목적어가 같은 한 물체의 두 힘이 작용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같은 목적어를 갖는 아이를 찾아주면 힘의 평형 관계야.
같은 목적으로 가는 녀석을 찾아주는 힘의 평형관계라고 합니다. 살펴보니까 해프트랑이 자, 용수철을 당긴다, 용수철을 당긴다. 두 녀석이 용수철이랑 같이 작용하고 있잖아. 네. 자, 그래서 두 명의 평형은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물체는 누구야? 용수철에 대해서. 자, 용수철에 대해 얘는 F1이라는 힘 더하기 F4라는 힘이 뭐가 되는 거지? 0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한편 또 물체는 또 누가 있지? 추가 있고 추가 있어. 추를 당기는 거지. 그래서 추에 대해서 F3라는 힘 더하기 F5라는 힘이 합이 뭐가 돼? 0이 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합니까? 자, 이번에는 자, 작용 반작용 관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작용 반작용의 관계를 보자. 작용 반작용 관계는 A가 B를 밀면 B도 A를 민다가 되지. 맞아요? 맞습니까? B가 A를 밀면 A도 B를 민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작용 반작용은요,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어 목적어가 어때? 도치되는 관계가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주어 목적어가 바뀌는 것이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누구 사이에서 볼까? 철과 용철. 네, 용수철과 용수철 사이에서. 자, 손이 용수철을 당기면 용수철이 손을 당긴다.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 있죠. 맞아요?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 있어요. 이런 관계가 뭐가 된다라고 해?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해. 즉, 얘는 F2라는 힘은 마이너스 F1과 같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렇죠? 자, 한편 자, 용수철과 추 사이에서의 관계도 한번 보자. 용수철은 마이너스. 자, 용수철이 추를 당긴다. 추가 용수철을 당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추와 용철 사이에서는 자, 얘네를 F3라는 힘과 F4라는 힘이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다. 자, 퀴즈. F5에 대한 반작용은 무엇일까요? 지구가 추가 지구를 당기는. 그렇죠. 자, F5의 반작용. 주어 목적어만 바꿔주면 돼. 최근에 선생님 가르쳤던 학생들을 FP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구나. 저 빼고겠죠? 은빈이 포함이지. 근데 저 수업 점수 올랐어요. 수업 점수? 네. 저 20점이 넘었어요. 두 개 맞았어요, 이번에? 아니거든요. 세 개? 무슨 두 개 맞았는데 20점이 9분 점수. 기본적으로 다 건드렸다는 얘기. 맞죠. 이제 좀 건드려졌어요. 찬진이가 알려줬어요. 세 개는 알려줬는데 하나만 넣었어요. 수업 중에 알려준 거야? 시험 보다가? 아니요, 시험 보기 전에요. 자, 그러면 자, F5의 반작용이라는 것은 지구가 추를 당기는 힘에 대해서 반작용은 추가 지구를 당기는 작용 반작용. 추가 지구를 당겨요. 네. 왜요? 그게 힘의 본성이잖아. 작용 반작용은 힘의 본성이라고 했지. 힘이 본래 성질. 와, 심각하더라고. 저기 뉴스 보다가 인터넷 뉴스 보다가 선생님 쓰러졌어.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실질적인 무명률이 70%래. 우리나라 실제 무명률이 1% 미만이거든?
글자 못 읽는 경우들이 1% 미만인데 실질적인 문맹이 70%래. 혹시 이런 말 들어봤니? 아,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네? 아, 아,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무슨 뜻이야? 마동 좀 안 했지? 이건 안 되겠지만 아, 저 그거 못해요. 안 달달한 거 준다는 말이 심심하다는 아니.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는 사과를 드립니다 라는 뜻이잖아. 그래요? 이런 뜻이 아주 매우 죄송하다는 뜻이야. 근데 이거를 어떤 뭐 사이트에 올렸나 봐. 누가 뭐 잘못돼갖고 응? 회사 쪽에서 올렸나 봐. 그랬더니 애들이 막 댓글이 욕을 날렸어. 니네 심심해서 사과하냐? 뭐 이렇게. 무슨 소리야? 처음 들어봤어요. 심심하다는 말을 모르는 거야. 할 일 없고 심심해. 이런 심심하다는 뜻이 아니거든. 굉장히 문제가 큰 거야. 너 알았어? 문맹자들. 까마귀들. 까막눈. 젊은 친구들이 뭐 젊은 20대 애들도 막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대. 20대 30대도 그래서 이유는 한자 공부를 따로 안 하기 때문에. 저 한자 하는데. 한자 하는데 왜 그래? 했었어요. 근데 왜 그래? 그게 한자에 나올 리가. 선생님 옛날 가르치던 선배는 망침 한자 1등급인데 오 어마무시하게 진짜 쓸데없다. 아 옛날에는 그거 따면 대학 간다고 해가지고 숫자 안 쓸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 했던 애들이 많아. 너 숫자 쓸 줄 알아? 9자 써봐. 저 그거 잘 써요. 이렇게 쓰려고 하지. 아니에요. 저 그거 잘 써요. 어떻게? 이렇게. 몇 개로? 아예 무시하시네. 이르잖아요. 7은. 에이 무시하시네. 진짜가요? 공부는 어때요? 찬욱이 가만히 있어 중간도 아닌데 칙이 좁아였어 하는 바람에 무맹이 됐어. 솔직히 1년도 어렵지 팔고 7시간에서 하이디 아 10이라고 들었어. 옛날에 0도 썼는데 0은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러면 0은 아라비아 숫자니까 상관없어. 자 그러면 자, 이런 작용 반작용 관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자 책에서는 어떤 걸 설명하냐면 지구에 테이블을 놓고 그 테이블 위에 물체에 나타난 힘들을 본다는 거야. 그 옆쪽에 보면 힘들을 이름으로 바꿔 적어놨지. 그래서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 있는지 또는 자 뭐가 목적어가 같은 문장인지를 파악해 주시면 얘네들을 손쉽게 식별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용 반작용 법칙 이용한 게 되게 많지요. 사람이 걸어가는 것. 그 다음에 오징어 녀석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혹시 알고 있니? 오징어 우리가 먹는 부분 있잖아 주로. 그거를 외투강이라고 해. 외투막이라고 해. 그 외투막 속에 이렇게 보면 구멍이 뚫려서 내장이 있는 쪽. 왜 오징어 정리할 때 그러잖아, 그렇지? 왜 이빨 있는데? 이렇게 아니 위에 이빨 있잖아요 밑에. 입이 지느러미가 있고 이게 대가리가 아니고 지느러미야. 오징어가 이렇게 있거든. 여기 눈이 있지. 네. 다리가 있단 말이야. 다리가 몇 개 있지? 저는 10개, 8번은 아닌데 8개하고 손이 있는데 8개하고 손이야 2개가 그래 바보야. 어떻게 하는지 알아? 손하고 다리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 긴 다리 머리통을 딱 치면 빠약 하고 올라오는 게 손이야. 슬지에서 봤는데 몰랐지? 눈을 푹 찌르면 아! 하고 막아주는 게 손이야. 자 이때 요 부분을 우리는 외투막이라고 불러. 연체동물의 특징이야. 여기 이거를 배를 갈라. 갈라보면 여기 뼈대들이 있고 여기에 내장기관과 먹물주머니 포함해서 내장기관 아가미 등이 여기 있어. 아가미가 거기 있으면 손 어떻게 쉬어요? 여기에서 쉬지.
그 거기서 막 이렇게 숨이 쉬어져요? 머리에서? 그때 얘네들이 여기를 자세히 보면 위쪽에 이렇게 된 녀석이 있어. 그 거기 이빨 있잖아요. 아, 이분 밑에 여기 속에 있고 여기에 조그마한 코수 같은 게 있어. 빨대 같은 게. 이 빨대의 역할이 뭐냐면요, 이 속에 빈 공간을 외투강이라고 하거든. 그쪽으로 물을 쭉 뿜어. 아, 물을 흡수해. 그 다음에 여기 입구분을 근육이 힘을 줘서 막아. 막은 다음에 이 구멍을 통해서 물을 쏟아내. 올라와요. 이거를 이 부분을 깔때기라고 해. 한자어로 누드라고 해. 누드. 누드. 누드는 벗은 거고 누드. 누드라고 해서 여기서 물 뿜으면 반작용을 내가 안쪽으로 나가. 해파리 역시 문어 같은 거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문어 그려놓고 이렇게 주둥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니? 아, 이게 사실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밑에 쪽에 있어. 되게 신기해. 상당히 비슷해. 문어 삶아놓고 만져놓은 거 보면 만화에 나오는 그 문어 같애고 걔도 여기도 역시 깔때기야 동일하게. 그러니까 또 물을 한꺼번에 빨아들였다가 쭉 짜내면서 어떻게 앞쪽으로 쭉 나가게 되나. 굉장히 빠르게 나가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도 역시 작용 반작용 원리를 이용했다. 초창기 수능 때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 오징어밥도 작용 반작용을 물어봤었지. 자, 그 밖에도 작용 반작용 예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운동에 대한 예들을 자, 패스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에 대한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 이야기 운동량과 충격량에 아 이거 어디서 들어 봤는데 보도록 하자.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 문제는 일단 건너뛰기. 문제가 더 내가 풀기에 더 지저분한 게 너무 많아. 안 좋은 거예요. 조심해야 돼. 왜 지저분하면 안 좋아요? 좀 문제가 연습을 위한 문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수능 체계가 조금 이상해졌거든. 문제를 학생들이 못 풀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상하게 꼬아낸단 말이야. 그런 이유로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이해나 연습을 위한 문제들이 아니고 비비과 갖고 우리를 싫어하는 문제들만 골라서 내놨거든. 그래서 일단은 패스를 할게. 자,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이 책은 순서가 운동량 보존하고 막 하는데 이거를 보통 정상적인 순서대로 수업을 해주도록 할게. 오케이? 정상적인 순서대로 할게. 그래놓고 책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책 이야기 그대로 가면 어려워. 그래서 좀 쉬운 방법을 택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운동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량은 기호로 P라고 써요. 그리고 화살표를 갖고 있어. 무슨 뜻이지? 벡터다. 방향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영어로는 모멘텀이야. P는 눈 뜨고 찾아봐도 없네, 그지? 관습적으로 P라고 쓰고 있다는 사실이야. 자, 그래서 이게 운동량이라는데 자, 말 뜻은 무슨 뜻일까? 우리 제가 운동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제가 운동하는 정도를 운동량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경우 운동을 이해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이 없는 몸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었어요. 이 질량이 M인 물체가 V라는 속도로 달려가고 있대요. V라는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 이때 운동량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합니다. 자, 또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체중이 45kg인 정윤이가 1이라는 빠르기로 달리고 있어요. 자, 체중이 60kg인 은빈이가
1이라는 빠르기로 달리고 있어요. 제가 더 빠르죠. 아, 너라고 얘기 안 했어. 어린이라고 했지. 아~ 자, 빠르다는 게 아니고 자, 운동량이 누가 더 커? 은빈이 운동량이 더 커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질량이 클수록 운동하는 정도가 더 크다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 무슨 뜻이야? 질량이 크면 그만큼 달리기도 어렵지만 멈추기도 어렵다. 운동한 양이 많기 때문에 멈추기가 더 어렵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멈추기가 어렵다는 게 뭐예요? 어? 멈추기가 어렵다는 게 달리다가 멈추기가 어려워. 왜 어려워요? 어? 왜 어려워요? 질량이 크니까. 질량이 크면 뭐 달리다가 멈추기가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보자. 기차 엄청나게 크잖아. 네. 기차가 1이라는 빠르기로 가다가 정지해. 그럼 미끄러지는 거미가 상당히 길어. 반면에 세발자전거가 막 1이라는 빠르기 달려가 딱 멈췄어. 금세 멈추지. 질량이 작으면 운동하는 정도가 작다가. 자, 이번에는 질량이 48kg인 은빈이가 1이라는 빠르기로 좀 뻥이 들어갔어. 1이라는 빠르기로 달리고 있어요. 또 지향이 48kg인 은빈이가 10이라는 빠르기로 달리고 있어요. 어떤 경우가 운동량이고 충격이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다. 멈추기도 어렵고 그만큼 움직이게 하기도 더 힘들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자, 그렇게 운동량을 정의하게 되는데 이 운동량은 바로 이와 같이 써집니다. T라는 건 지향이 클수록 크고 속도가 크면 클수록 크기 때문에 T는 MV라고 쓰기로 하였다. 그게 MV라고 쓰기로 하였다. 자, 얘의 단위는 어떤 단위 써주면 될까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쓰면 되겠다 라고 합니다. 이게 운동량이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한번 살펴보죠. 두 번째, 운동량의 변화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운동량의 변화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잘 한번 생각해보자.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대부분의 물체 운동은 질량이 변화하면 안 변하지. 변하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 로켓 같은 경우에는 가면서 연료를 내뿜지. 그래서 질량이 변하는 경우가 되는데 보통의 물체는 그냥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해. 그럼 운동량이 변한다는 건 누가 변한다는 거야?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네. 어? 속도 왜 변했지? 힘을 받아서 변했지. 자, 그래서 이번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운동량의 크기가 변하는 거. 자, 운동량의 크기가 변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봅니다. 자, 운동량의 크기가 변하는 경우인데 한번 볼까? 방향을 비춰 운동량이 변하는데 여기 어떤 마찰형은 평면이 있었어요. 마찰형은 평면이 있는데 이때 물체가 질량이 M이면 물체가 처음 속도 V제곱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잠시 뒤에 보니까 물체는 속도가 커진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요. 운동량이 증가했지요. 자, 이때 운동량을 자, 한 위치에다 표시해 봤는데 겹쳐지니까 얘를 자, 쭉 잡아당겨서 길이 변화를 시켜봤는데 자, 첫 번째 속도에 의해서 나타난 운동량을 P제곱이라고 하자. 얘는 MV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 자, 그 나중 속도는 자, V가 되니까 나중 운동량 얼마가 돼? P가 돼버렸다라고.
질량된 만큼 같이 증가하는 거지. 이게 MV가 됐다가 더워졌어? 다시 풀어줄까? 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P-P0라고 써주고 있거든요. 이거 처리할 때 어떻게 해줬니?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로 화살표 이렇게 보내주기로 했었거든요. 즉, P0의 대가리에서 P의 대가리 쪽으로 화살표 보내는 이 값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냥 써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써주면 된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운동량의 방향이 변하는 거예요. 운동량의 방향이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자. 운동량의 방향과 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해 맞는가? 어떤 물체가 자, 어떤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처음 운동량을 그냥 P0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보니까 물체가 이런 허벅지를 돌아서 이쪽 방향으로 자, 전선 방향으로 P라는 운동량을 봤는데 두 녀석의 크기가 서로 같대요. 오케이? 자,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되어버리는데, 자, 속도 그림하고 똑같이 그려주면 돼요. 자, 이쪽에 뭐가 있었어요? 처음 운동량 P0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중 운동량 뭐가 있니? 꺾어졌구나. 나중 운동량 뭐가 있대요? P라는 운동량을 갖고 있대요. 얘들을 평행이동 시키는 거예요. 이때 P0에서 P쪽으로 화살표 보내줍니다. P0에서 P쪽으로 화살표 보내준 이런 값을 보시는데 이것을 뭐라고? 다 P다 라고 얘기해요. 크기를 구한다면 만약에 사이값이 주어진다면 크기를 구해줄 수 있지요.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코사인 제곱치 기억하십니까? 코사인 제곱치 기억하면 알 수가 있지요. 코사인 제일 제곱은 안 하는데 A 제곱으로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BC 아니 그 사인 제곱 그렇지. A 제곱은 대변의 제곱이야.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두 배의 B 곱하기 C 곱하기 코사인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값이야. 그걸 썼더니 얘는 델타 P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지? 루트 P0의 제곱 더하기 P의 제곱 빼기 2배 P0 P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써줄 수가 있대요. 코사인 제곱치 활용했었으면 편리해. 아시겠죠? 어? 수학시간 코사인 제곱치 한두 번 봤을 건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선생님이 지나서 조용히 해. 아니야. 아니 저녁이야. 저녁. 그러니까 아직도 10점이지. 아니 기하학 심지어 두 번이나 했어. 아니 이거는 언제 했는데? 대수학에서 한 번, 기하학에서 한 번 또. 그때 아니 그때 그거 두 개 다 특강이었잖아. 뭐지 특강? 특강을 어떻게 기억해? 그려주겠다 쟤. 매우 실망이야. 많이 쓴 책 다 밀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근데 왜 절대 값이 품에 있어야 돼요? 크기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운동량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변화될까요? 얘는 이렇게 한번 볼게. 어떤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는 한 순간이라고 해볼까? 어떤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대요.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하늘을 향해서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봤겠지요. 자, 여기에 질량이 M인 비행기가 처음 운동량 이쪽에 P0라는 운동량을 가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얘는 어때? 운동량 P로 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럼 역시 운동량의 변화량은 낮은 운동량 빼기 첫 운동량이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델타 P는 P-P0가 되지. 그래서 그림을 나타내주면, 자, 처음 운동량 이쪽 방향으로 P0가 있었어요. 낮은 운동량 이쪽 방향으로 P가 있었대. 자, 그러면 자, 얘는 처음 운동량에서 낮은 운동량 방향으로 화살표 보내주면 이 값이 낮은 운동량에 변화량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속도가 변했던 것이 누구 때문에 변했지? 속도가 변한 게 누구 때문에 변했어? 힘 때문에 변했지. 또 운동량이 변한 건 누구 때문에 변했을까? 운동량이 변한 건 누구 때문에 변했어? 바로 힘 때문에 변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논리량 충격량이라는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 네. 얘는 영어로 impulse야. 그래서 I라고 쓰고 있다. 그래서 충격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는 물체가 충격을 받은 정도가 된다. 충격을 받은 경우를 충격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쌤이 문빈님을 또 때려봅니다. 1이라는 세기로 때렸을 때, 100이라는 세기로 때렸을 때 어떤 경우 충격이 더 크든 문빈아? 100. 100의 크기가 클수록 충격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번 툭 치고 말았어. 뒤지게 폈어. 뒤지게 폈어.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충격이 높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주요가 꼭 힘이 꼭 큰일 났다. 이제 너네 행동 잘해야 돼. 유튜브가 지금 구독자 수가 100명이 넘었는데 어디에선가 알고리즘이 터졌나봐. 응. 동영상 하나가 주요수 500개가 넘어갔어. 근데 비공개로 불러놔요 그거. 왜? 못보게. 그럼 너도 못 보잖아. 아니에요. 보내주면 보세요. 어? 보내주면 보세요. 선생님 그렇게 보내주면 하는 걸 보기 싫어서 하는 건데.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 터져갖고 갑자기 많아졌어. 좀 있으면 수익 나올지도 몰라. 저 이거라도 사줄 수 있어요? 어? 이거라도 사줄 수 있어요? 아직은 안 돼.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 나와야 되지. 이제 103명이야. 이제 104명인데 저 아직 안 했는데 또 승기야, 수업 우리 영상 빠진 거 있지? 어? 빠진 거는 유튜브에 가면 이름이 승기예요. 울표 TV가 있어요. 어, 가수 이승기. 이승기예요? 조승기야. 박상욱도 있는데 TV 찾아보시면 우리가 수업 있는 날짜, 어? 수업 있는 날짜를 원래 사람들이 찾아오게 반응을 그냥 안 적어놨거든. 그래서 그 수업 있는 날짜에 영상을 찾아보면 지금 현재는 네 개인데 아마 나중에 세 개가 될 거야. 세 개 중에 맨 첫 번째 올라온 영상, 그날 첫 번째 올라온 영상이 우리만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찾아서 확인해서 보시면 돼. 찬욱이 형이 헷갈려요. 찬욱이 이씨 아닌 거 알아요. 박씨. 그것도 아닌 거 같아요. 감독님이잖아. 박찬욱. 최씨야. 최씨. 최씨야? 자, 그러면 정윤이가 성격을
출시지. 김정윤. 네, 김. 김씨야? 민성이는 이씨. 김민성. 은빈이는? 김은빈. 박씨. 박은빈. 어, 끝났어, 어떡해. 자, 불체가 충격받은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불체가 충격받은 정도가 이제 이렇게 표현해. 아이라고 생각했어. 정의를 이렇게 내려줘요. F. 힘의 크기 곱하기 힘이 작으면 시간이라고 한다. 이걸 델타를 빼주기도 하는데 넣어주기로 하겠지. 자, 그래서 얘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쓰지? 뉴턴 세크라는 단위를 쓰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거는 학분 표시로 했어요? 아, 정의 그냥 썼어요. 그래서 아까도 정의 쓰면 돼. P는 MV도 어, 합동교가 아니고 정의야. 합동이라는 게 뭐야? 얘는 얘지. 정의도 얘는 얘잖아. 그래서 우리에서는 합동교가 아니고 정의라고 합니다. 제목도 어? 그냥 제목만 써도 한번 써도 상관없는데 그냥 아예 정의다라고 이렇게 써. 정의. 자, 그러면 이 단위관계 또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뉴턴 세크는요. 뉴턴이란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잖아, 그치? 곱하기 세크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그쵸,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야. 어, 누구하고 단위가 똑같아? 운동량. 운동량의 단위하고 똑같네요. 어, 그렇다고 같게 표시하지는 않아. 어, 차원이 똑같아. 그럼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아? 뭔가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 관계를 지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잠시에 뵙고 이거부터 보기로 할까? 자, 그래프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그래프 싫어. 아, 관계부터 맺은 다음에 그래프로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래프 싫다고 그래서. 자, 그러면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한번 보자. 충격량의 관계를 얘기해볼게요. 운동량의 분할량과 충격량에 대한 얘기를 살펴봅니다. 이쪽에 직선상을 달리던 물체가 있었어요. 직선상을 달리는 물체가 있었는데 이 물체는 질량이 m이나 였어요. 자, 처음 속력 얼마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V0. V0로 가고 있었대. 직선상이 운동이니까 굳이 벡터 표시하지 않을게요. 자, 이 물체에게 뒷방향에서 힘 F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힘 F가 작용하고 있는데, 자, 이때 이 물체는 앞방향으로 속도가 얼마? V라는 속도로 자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 물체는 일정한 힘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운동을 하지? 중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겠군요. 이곳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델타 T였다라고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등가속도 운동의 첫 번째 시기 어떻게 되죠? V는 V0 플러스 H인데 T 대신 여기서는 델타 T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양변에 M을 곱해서 얘를 이항시켜버리면 얘는 MV-MV0는 MA 곱하기 델타 T라고 써줄 수 있대요. 자, 얘는 뭐야? 낮은 운동량? 얘는 초운동량이 되겠지. 바로 좌변은 운동량의 분할량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변에 MA는 뭐야? F가 되겠지. F 곱하기 델타 T. 어, 이거는 바로 누구의 정의지? I. 충격량의 정의입니다. 아,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힘을 받는데 걸린 시간,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고 이 힘을 받게 되면 물체는 뭐의 변화를 갖게 한다? 운동량의 변화를 갖고 있구나라는 사실이야.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충격량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지. 오케이?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이 항상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 깜짝아. 아, 소름.
글을 수정한 게 간단한 걸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 내용부터 수업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힘과 시간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힘과 시간의 그래프 한번 보자. 첫 번째 경우인데, 첫 번째 경우까지만 이야기할게. 힘이 크기가 일정한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대요. 자, 시간에 따라서 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자. 얘는 일사분열 밖에 없는 그래프가 되겠지. 자, 이때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면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 자, 이때 그래프의 아래 넓이가 의미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뭐가 되어버리죠? 바로 충격량이.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일 것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힘의 크기가 변화도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여기에 붙여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질문이 있는 사람. 이게 한번 승기는 어디 들었던 것 같아. 그치? 수업 딴 데서 한번 들었었지. 와, 이랬어? 앞부분까지만 그런 거야? 홈책이야? 자, 질문.